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원균 장군에 대한 이제 평가는 굉장히 좀 안 좋죠. 징비록에 의거해 볼 때 그렇게 돼. 징비록에 의거한 상태로 보자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원균 장군보다도 더 원균보다 훨씬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그 무능한 선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익 또 자기의 명예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거든요. 그래서 전쟁의 와중에도 의병장으로 가장 뛰어났던 김동령 같은 사람 사용시켜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? 그 이전에 정열입 다 제거하고 김동령 죽이고 하다못해 백성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순신도 죽이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울로 끌고 와서 온갖 고문 다 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문이 너무 심해서 다시 구례로 내려갔다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 배를 못 타요. 멀미 때문에. 아, 예. 너무 고문이 심해서.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한테 전교를 내립니다. 경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중이라 고기를 먹지 않으나 배를 타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배도 타고 또 지휘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고기를 먹는 걸 내가 명한다. 이런 것까지 보내요. 이거 사람 죽였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런 선조하고 지금 윤석열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.